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보령에서는 좀 약간 서쪽 방향이죠. 아, 서쪽이란 참 동쪽 방향. 동쪽으로 왔는데, 자, 또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작년에 들어왔을 때 아주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봤어요. 주변이 원시림이 잘 형성이 된데,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산에는 많이 벌목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많이 아마 좀 개발을 좀 했어요. 자꾸 이제 그런 데가 자꾸 없어지네요. 여기는 사상자도 이렇게 보이고, 앞에 이제 장대나물이 지금 벌써 쭉 뻗어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장대나물은 흰 꽃이 피는데요. 십자갑과, 그리고 우리 이제 쌀이순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광대쌀이죠. 여기가 참 다양하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이쪽을 일단 돌았습니다. 놀러 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뻑나무가 아주, 여기는 벌써 지네요. 여기는 지고 있고, 수영, 물뿌레 나무, 순이,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면은 뭔가 궁금하죠. 그리고 우리 그 뭐라고 하더라, 여기는 저기 어수리가 또 이렇게 벌써 입이 많이 컸네요. 네, 어수리가 세 개 생겼습니다. 이거 좀 빠른 것 같은데 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령이 좀 늦어요. 늦는데도 어느 지역은 양지 쪽하고 음지 쪽하고 그 차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해풍이 닿는 쪽하고 안 닿는 쪽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무자수라는 뱀이 녀석이 여기 있네요. 고개를 반짝 들고, 제가 이게 자기를 공격할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하니 얼른 도망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망가네요. 우리가 보통 누룩뱀이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와 유사종이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딱 한 종인 줄 알았더니 몇 종류가 있다고 그러네요. 금창초도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아이고, 이게 초점이, 이쁘죠? 색깔이 참 이뻐요. 좀 진한데. 여기는 뭐, 유역치나, 담배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주변에. 아주 재밌는데요? 더덕씨가 떨어졌었는 모양인데요? 여기도 더덕이 좀 있는가 보네요. 작년에는 제가 못 봤는데. 작년에 여기가 저게 많았었는데, 집심나물도 있고요. 아이고, 예. 저기 엉겅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캤나봐요.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여기는 그런 거를 캐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워낙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 큰게 없네요. 이렇게. 벌써 꽃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꽃대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 취나물이 이상할 정도로 컸거든요. 만나기 진짜 힘든데, 요즘은 큰 꽃 의아리가 이렇게 있네요. 의아리가, 이거는 지금 작게 나왔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 종자가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큰 꽃 의아리는 흰색 한 종류 같은데, 이게 지금 완전히 안 펴서 그런지 꽃이 약간 작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연녹색이거든요. 큰 꽃 의아리. 이쪽에서도 제가 봤어요. 큰 꽃 의아리를 봤기 때문에, 예,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피는 시기가 안 됐나. 지금 저거 하나 딸랑 보이거든요. 요 안에 들어갔을 때가 제가 재밌는 걸 많이 봤는데, 일단은 저 우위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그 향긋한 향이 일품인 맵미나리가 또 이렇게 안에 제법 많이 있어요. 여기는 맵미나리도 꽤 많더라고요. 요런 뒤에 완전히, 예, 그 임도까지 기어 나왔습니다. 맞네요. 여기는 진짜 맵미나리가 여기저기 나고 있습니다. 사냥과 정말 맛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쪽 분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과거에 나무를 많이 채취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다 80이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산에를 안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분들이 잘 그걸 모르세요. 저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여기는 뭐 공사를 했나. 쐐기풀 종류도 종류가 참 많은데 지금 입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이 쐐기풀 종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쐐기풀이라는 것만 알고, 이것도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마디풀과 호장근. 여기는 왕호장근은 안 보이고요. 고령지방에는 이 호장근은 보여요. 이것도 꽤 인기가 있죠. 우리 칙순이 뭐 좋다고 해서 또 한참 인기가 있는데, 이 호장근이 요 주변에 많이 나네요. 많이 나는데 수영하고 같이 이렇게 나네요. 저 나물로 가능합니다. 나물을 저는 먹는 건지 몰랐어요. 이쪽에도 지금 호장근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먹는지는 몰랐었는데, 여기는 이거를 다 분질었는데요. 이게 1차 나온 거를 땄던 매인데요. 땄네, 여기는.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왜 그런가, 쳐냈어요, 쳐냈어. 호장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쳐냈습니다. 쳐냈어. 여기는 신감채가 벌써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박쥐나무도 있고요. 박쥐나무. 그 다음에 여기는 둥글레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개 달린 거 봐서는 큰 둥글레 같습니다. 큰 둥글레. 네. 큰 둥글레도 있고. 참. 아이고, 이거 뭐야. 버린 줄 알았습니다. 헛갈려 들어서. 의아리도 있고요. 의아리. 꽝이 다리. 꽝이 다리죠. 꽝이 다리가 있고, 꽝이 다리 아제비가 있는데, 참,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보령, 그,
동쪽이 넘어가면은 만수산이에요. 만수산인데, 예, 저희 쪽은 성주산 자락이죠. 예. 그 주변 식생을 좀 봤고요. 우리 다양한 야생화들에 대해서 좀 한번 쭉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즐겁게 산행을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